안녕하세요. 디자인 패턴을 이용하여 간단한 게임 제작을 유니티를 활용하여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강좌를 찍게 된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김진우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저번 시간에 이어 팩토리 패턴에 대해 마저 알아보고 버튼을 이용하여 팩토리 패턴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팩토리 패턴에 대한 이론에 중점을 두었으니 이번 강좌에서는 실제로 팩토리 패턴을 사용하는 거에 중점을 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 강좌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화면에 보이는 사진과 같이 팩토리 패턴을 사용할 버튼을 미리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유니티 화면으로 넘어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버튼을 만들었고, 이 버튼에 아까 만들어둔 스폰 UI에 온 몬스터 팩토리를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테스트를 해볼 건데, 지금 캐슬 HP 캠퍼스랑 게임 매니저 캠퍼스에 그래픽 레이캐스터가 있기 때문에 이 버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두 개의 컴포넌트를 모두 삭제해주고, 이 상태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랜덤한 몬스터가 생성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부모 클래스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부모 클래스에서는 단순히 스폰만을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추상화 클래스를 이용해서 자식 클래스에서 이 크리에이트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때 담당한다는 것은 어떠한 객체를 생성할지를 여기서 처리하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UI 같은 것을 이용해서 몬스터 팩토리에 스폰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면은 그에 맞게 이제 여기서 만들어진 것이 팩토리의 스폰 함수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슈먼 팩토리 또한 똑같이 한번 빠르게 설명 없이 빠르게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그냥 단순히 코스트 1, 코스트 2로 분리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만의 원하시는 방식을 이용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만든 휴먼 팩토리를 가지고 스폰 UI에서 호출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똑같이 팩토리를 선언한 다음에 여기서도 똑같이 그냥 휴먼 팩토리 용으로 만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니터와 달리
코스트 1부터 6까지 있기 때문에 총 5개의 유닛을 사용하기 때문에 0부터 5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 이게 만약에 5 이런 식으로 하면은 코드 버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따로 이 인원 타입의 개수에 맞게끔 설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작성한 코드를 가지고 버튼을 통해서 똑같이 한번 생성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여기서는 적 몬스터의 포지션을 설정을 했지만은 여기서는 따로 저희 휴먼 캐릭터의 포지션을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름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오브젝트를 하나 만든 다음 휴먼 팩토리를 하나 생성해서 여기다가 휴먼 팩토리 컴포넌트를 부착한 다음 미리 만들어둔 캐릭터 프리팹들을 다 넣어주게 했습니다. 이제 스폰 포지션 같은 경우에도 휴먼 스폰에 맞게끔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만든 것을 토대로 한번 버튼을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몬스터의 경우 우측처럼 잘 나오는 것을 볼수 있고, 슈먼도 마찬가지로 잘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때 이런 식으로 회전이 이상하게 되면은 이것은 간단하게 리지드 바디 2D에 있는 컨스트레인트에 프리즈 로테이션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몬스터 및 휴먼을 위해 이렇게 버튼 형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아래 버튼들을 이용하여 휴먼 캐릭터들을 스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스폰 슈먼이라는 스크립트를 하나 생성하여 그 팩토리 패턴을 활용한 슈먼 캐릭터들을 스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폰 슈먼 스크립트에서는 총 5가지 버튼들을 받아와 해당 버튼을 누르면 해당 슈먼 캐릭터가 생성되도록 해야 합니다. 먼저 버튼 컴포넌트를 선언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버튼을 선언을 하였으면은 해당 버튼을 눌렀을 때 해당 타입에 맞는 휴먼 캐릭터를 생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에 맞는 코스트 함수를, 스폰 코스트 함수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함수를 만들시면서 이제 의문이 드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코스트 버튼의 개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그러면 결국에는 저희는 함수를 계속 생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너무 복잡해지고 또한 코드 재사용성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강좌에서는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지만 다음 강좌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커맨드 패턴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강좌에서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다음 강좌에서 이 방식을 다시 한번 리팩토링 하는 시간을 거쳐보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기능은 다 구현이 되었으니 다시 유니티 에디터로 돌아가서 이 스폰 휴먼 스크립트를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만들었던 휴먼 버튼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몬스터 버튼의 경우에도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니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만들어둔 스폰 버튼을 이용하여 스폰 휴먼 컴포넌트에 등록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순서가 약간 변경이 되어서 다시 수정을 했고, 다시 할당을 하겠습니다. 다 하셨으면은 다시 스크립트로 돌아와서 이 버튼들에게 역할을 부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처음부터 이 addListener의 익명 함수로, 그러니까 람다식으로 그냥 이 함수를 만드는 거 없이 바로 할수 있었지만은 좀더 직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을 드렸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addListener 이 스폰 코스트에 다 매핑을 시켜놨으니 유니티로 돌아가서 게임을 한번 실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1원짜리 휴먼 캐릭터를 클릭하자 정상적으로 1원짜리 휴먼 캐릭터가 생성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원 코스트, 3원 코스트, 4원 코스트, 6원짜리 코스트 모두 정상적으로 생성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팩토리 패턴을 활용한, 그러니까 사용하는 방법까지 한번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앞서 말한 이 코드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커맨드 패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